덩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골프를 좋아하는 남자 친구였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뭐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선짜리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? 아빠 엄마를 통해서 선짜리 이런 거. 한 번도 선짜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선짜리 안 하는 걸로.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부모님 손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. 아직 시집을 안 보내고 싶으신가 그러니까. 봐요. 왜냐면 투자한 게 많아서 더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. 제가 만나는 분들 다 부모님 마음에 안 들지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남자를 몇 번 부모님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예요. 소개시켜드렸네. 네, 보여드린 적 있어요. 저도 사실 결혼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. 그래 이제 슬슬 나오네.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요. 그래서 걸려 들었어. 결혼을 생각하고 보여줬던 분이 있는데 군인? 있었는데. 군인이라고요? 분이 계셨는데 기다려요? 기다려 설기다니까. 그래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.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결혼은 그냥 차라리 엉뚱한 사람 만나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이게 좀 슬프잖아.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시네. 나는 결혼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못 하는 건 좀 슬프잖아. 울었어요, 그래서? 반대하고도 또 연애를 계속 했던 것 같아. 했는데 그분이랑. 근데 결국에는 이제 헤어졌어.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분이 객관적으로 기준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었어요?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욕심이었던 거였어요. 그거보다도 저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의 그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.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. 근데 부모님은 그게 그냥 성격을. 인상만 봐도 보인 거예요. 그 인상이 어떻게 이런 인상이 안경 벗은 이런 인상. 이런 인상. 이런은 좀 단어가 좀 그렇지 않나요? 이런. 인상은 뭐라고 설명하기가. 하여튼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언제쯤 만나야겠다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.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차면서 빨리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빠른 시일 안에 하고 싶습니다.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. 짝이 생기면 이제 하긴 하겠다. 빨리 하겠다. 하고 싶죠. 네. 오늘 다 풀리고 가네. 에이,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. 되게 탈탈. 지금 더 털어야 돼. 일본에서도 엄청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. 프로그램을. 안신의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와서 익숙하게 안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소희. 안신의 프로 기능이 됐으네. 이렇게 집요하게 안 물어보세요. 짝꿍이 어떻게 돼요? 저 눈쳐지고 입꼬리 올라간 남자 그럼 끝 이건데 여기는 뭐. 일본 팬들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. 팬들은 좀 자세하게 물어보지. 굉장히 디테일하니까. 진짜.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도 진짜 쟤네들이 제대로 잘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럼. 자, 잘하면 뛰어서 이상형 월드컵 가죠. 자. 8번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파3입니다, 파3. 섬이네요. 이재훈 프로섭으로 달려갑니다. 마이크는 지금 할 때 좀 비눗방울 좀 써주면 안 돼요? 네, 8번, 9번 두 홀만 잘 치시면 됩니다. 마이크가 아마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스모그도 한번 좀 써주고 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. 9번. 자, 이재훈 프로. 좋아요. 괜찮아. 커다. 신가 봐. 괜찮아. 좋아. 나이스. 괜찮다. 나이스. 잘했어요. 자, 꼭 한 번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준영이 형. 응? 준영이 형 뭔가 하나 보여줘야 하나를 못 붙여드리네. 뭘 보여드릴까요? 컨시 한번 보여주세요. 컨시? 컨시드? 좋아. 가자. 바람아 타라. 그렇지. 바람이 안 먹네요. 이쪽으로. 나이스. 그래도 10m 남네. 자, 12m 버디 찬스. 내리막 어렵다 근데. 일단 우리도 오늘 시켰으니까 비기기만 합시다. 붙이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생목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. 사실 우리 안신의 프로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딸입니다. 일부러 하셨을 것 같아. 골프 프로 되고. 그럼. 자, 흐른다. 약간 내려왔다. 멈춰! 안돼. 아니 왜 이렇게 많이? 이걸 이재훈 씨가 묻는다고 보고 김시덕 씨가 붙이면 이거 가능합니다. 너무 안타깝다.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. 우리 아들 넘어졌을 때보다 안타까워요. 몇 메타? 몇 메타야? 10m? 우리도 한 클럽 봐요. 이거 컨닝이다. 됐다. 좀 더 봐요. 몇 번 눌렀어? 진짜 많이. 많이 눌렀어요? 세. 자, 요거만 붙여주면 됩니다, 김시덕! 요거만 붙여주면 됩니다, 김시덕! 힘이 모자라나요, 김시덕! 약하구나. 들어가라! 들어왔어! 들어왔어! 0.02cm 들어왔어.
넣을 수 있어요. 아까 이만한 거리 넣었어요. 이거 괜찮죠? 이거 뭐 라이가 있나? 근데 이거 없어. 비교도 안 되잖아 지금 어차피. 네, 이겼어요. 아 그러네. 마이크 어떡하노? 에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맛이 안 나지. 아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? 배운 짓 하신 거예요? 아니 경상도 사투리 쓰시더라고요. 약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생겨? 너 넣으면 뽑힐 수 있겠어? 아 저 관심 없어요 지금. 아니 관심 맞잖아. 없어 지금. 아, 사투리 쓰셨어. 그러니까 사투리 나왔잖아. 네. 한번 해줘요. 넣으면? 넣으면 하나 뽑게. 뭘 뽑아요? 아 그냥 룰을 자꾸 바꾸시고 그러세요. 아 넣으면 뭐해? 이거 넣으면 뭐해?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뭐하냐고. 넣으면 뭐하냐고. 아 잘했습니다. 8번 홀까지 함께 했습니다. 한 번 남았네 이제. 자, 마이크 어떡해. 9번 홀. 아 정말. 9번 홀 연달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 생목으로 하나? 마지막 홀입니다. 마지막 홀.